원인하는 통증 시리즈 제4탄 코막힙니다. 자, 감기원인 코막히죠. 그런데 이유 없이 항상 코가 막히는 분들이 있어요. 턱관절 안 좋으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매일 항상 코가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. 여기가 한번 눌러보세요. 코가 막히죠. 자, 여기 좁아지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. 이게 안면 근육인데요. 이 안면신경이 지배하는 여러가지 근육 중에 하나가 코에 있는 근육들이다.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좁아집니다. 코 구멍이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. 실제로 이 작았던 콧구멍이 신경전환교정수술하고 커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코 커지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겠죠. 자, 그렇게 만성적으로 코가 막히는 분들, 턱관절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